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이 줄리 남자들 벽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벽에 줄리의 남자들, 뭐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렇게 하면서 여러 남성의 이름들, 앞글자를 집어넣은 글자를 그리고 벽화를 그려놓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에게 아주 비방, 과도한 비방, 이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음해 또는 마타도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이 과거에 뭐 사귀었다, 만났다 또는 동거했다 하는 남자들, 그 남자들을 뭐 기술을 했다고 하면서 이 줄리의 남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을 공격하는 것은 곧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해서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엄연한 공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취재했던 열린공감TV도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이 만났다고 하는 이 남성 변호사 양모 변호사 댁에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전보러 왔다 하고 속이고선 이렇게 녹취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94살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유도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따라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이 양모 변호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주 일륜을 저버린 아주 폐륜적인 취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이렇게 아무리 개인 집이라고 하지만은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해서 거기에 뭐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리 표현의 자유이지만 이건 너무나도 심했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경남대학교 김건식 교수,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인의 건물이니 무슨 그림이든 자유라 하겠지만 야권 제1주자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잡스러운 풍문을 기정사실화해서 벽화를 그려서 불특정 대중에게 특정 후보를 정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다. 자, 이런 것은 사유지의 자유 권리를 넘어서서 정치적 횡포이자 만행이라고 하면서 바로 옆 건물에 스피커를 달아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을 계속 틀어놓고 벽에 여배우 스캔들을 풍자하는 벽화를 그리면 어떨까? 자, 야당 지지자들은 그따위 추잡하고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이 여권 지지 세력들의 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이러한 도발적인 언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저음 때에도 이 더러운 잠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프랑스 어떤 작가의 누드화에 패러디 해가지고 그걸 국회에다가 전시까지 했던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국회에 누드화까지 패러디해서 전시를 했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쥐박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러디를 하기도 했고,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또 결혼도 하지 않은 박 대통령이 출산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아주 도발적으로 공격을 하고 감히 생각도 못했던 누구든지 설마 했던 그 영역까지 침범해서 도발을 벌이고 있는 게 이 세력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식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을 털어놓고 벽에 여배우 스캔들을 풍자하는 벽화를 그리면 어떨까? 그러면서 야당 지지자들은 그따위 추잡하고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고 그게 당하는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통치 시대 때부터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뭐 크게는 이 광우병 파동 이것만 보더라도 선전, 선동, 왜곡, 조작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가 내가 구멍이 송송 난다고 해서 당시 중학생이 나는 살고 싶다 절규하던 그런 화면도 떠오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좌파 세력들의 언론 활동을 빙자해서 공격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개인까지 지금 이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 벽화까지 그려가지고 줄리의 꿈 뭐 이런 식으로 비하, 폄하,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까지 적어가지고 그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부선 씨와 스캔들을 지금 김부선 씨가 많이 주장해왔는데, 김부선 씨가 주장해왔던 많은 이 스토리들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그려가지고 전시를 한다든지, 자 욕설을 틀어가지고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틀어놓고 하면 어떨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들의 수법, 취재하는 수법도 그렇고 그걸 알리는 방식도 그렇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 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밑으로 추락해버렸고, 이 추락한, 이 추락하게 만든 이 세력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집권. 자, 문재인이 그 세력에 기대해서 권력을 잡았고, 그 세력들에게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크게 뭐 제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자, 이런 정도로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의 품격이 너무나 저해됐다. 자, 이런 걸 보면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지금 그 가짜 뉴스 또는 왜곡 조작 이런 뉴스에 대해서 다섯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언론의 자유에 잘못된 언론의 자유를 풍자해가지고 남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이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가지고 서울시내 거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자랑하듯이 보고 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하나, 또 이 출산하는 그림이나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도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지상파, 공중파를 장악하고 있고, 또 서울 교통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규제하거나 뭐 단속하거나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판판이 이렇게 우파들은 이 좌파 세력들에게 깨질 수밖에 없다. 왜? 체면, 눈치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런 행시로 나오는데, 김근식 교수 말대로 자, 우리는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 따위 추잡하고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계속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이 이 총, 칼 대신에 총을 쓰면 우리도 총을 써야 합니다. 인민노련에서 패배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총이었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을 의존했는데 거기는 총을 썼던 것입니다. 조총.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초잡하게 뭐 총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쏘지 않는다. 이건 변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기서 공격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와야 싸움은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체제를 놓고 버리고 있는 한판 양보할 수 없는 건곤일척의 대회전입니다. 자, 아무리 이 장치적 자유라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고 알리고 방송을 틀고 하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경찰이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고 또 방송에서 다른 나라들을 막 폄훼하고, 그것도 올림픽 입장하는데 폭동하는 그림을 집어넣거나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를 집어넣지 않나. 지금 언론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언론의 이 개념, 가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그야말로 원시 시대의 폭력 사회로 둔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 세력들에 대한 정죄가 필요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유력 대권주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해도 되는가? 정치가 희화화되는 만큼 후진적 정치로 질낮은 정치인이 득세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고 있다. 자, 질낮은 정치인이 득세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권 후보 1위 오른다고 하는 여권에서 전과 사범에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사람이 버젓이 1위 후보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이렇게 현실화 되어버렸습니다. 질라전 정치인이 득세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 확 떨어졌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버렸던 것입니다. 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정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